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됐나 한번 보죠. 자, 삼성 현재 시장은 이미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멋지게 가죠. 아유, 요거 조정 오면 힘들어서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날 것 같이 가지만 주가는 원래 이렇게 간다. 그죠? 부르르 떨다 멈추더니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신고가 눌러 또 다시 신고가 합니다. 그다 이렇게 참 찔뻑찔뻑하면서 간다는데도 자 뭐만 봐 뭐만 보라 다안 간다고 다 저점만 높이는 것만 보고 추세를 따라가라. 그죠? 무쇠 풀처럼 그냥 가라. 또는 무슨 얘기죠? 네. 김어걸이 노새처럼. 노세가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이래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죠. 그죠? 조정 들어오면 두려움에 떱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오늘 역시 IT의 대장 삼성전자가 드디어 신고가를 깼습니다. 자, 고점을 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자, 이게 278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278만 원 넘어서 아직 뭐 PBR이 지금 1.69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PBR이 이 정도에서 만약에 영업이익을 내준다면 두배 정도는 또 간다고 봅니다. 자, 충분히 조정을 하고 왔고요. 그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PBR 두 배를 간다고 생각하면 최소한도 몇만 원 가야 되냐? 저는 7만 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 될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또 하나, 문제는, 삼성전자가 PBR이 두배 간다면 하이닉스는 최소한 세 배는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최소한 18만 원을 가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다, 틀린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지금 증권사에서도 예측하고 뭐 7만 원 간다. 얼마 간다. 우리가 그때 여기 278만 원 갈 때도 PBR이 두배 간다고 그래서 256만 원을 계산했는데요. 이번에는 자 이제 7만 원 가면 PBR이 두배 정도 나오나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이 두배 간다면 18만 원이 가야 되겠죠? 아, 세 배를 가면. 그죠? 예. 자,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일요일인데 하이닉스 이걸 뭐 증권사에서 팔라 어쩌고, 이제 차익 실현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절대로 팔지 못하겠습니다. 역시, 주도주가 가는 것은 그냥 쉽게 끝나는 법이 없죠. 자, 이것을 증권사에서, 좀 잘못됐나요? 예, 이렇게 증권사에서 예, 매도하라고 난리 쳐가지고,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날이 아니고, 바로 이날이죠. 이날 고점을 그죠? 전고점을 다 돌파하고 이날에서 팔아야 된다고 뭐 이제 전고점 다 왔으니까 큰일 난다고 조정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그죠? 이미는 아직이다. 너무 올랐어. 주도주가 너무 올랐어. 그래서 너무 올랐어. 그게 주도주의 운명이 아니죠. 주도주는 더 가는 법입니다. 그죠. 주도로는 어디까지 간다고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추세를 정배열을 만들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이 무너질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끊임없이 정배열이 그냥 가는 동안은 여러분이 전고점 이걸 뭐라 그러죠? 고소공포증을 버리라.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고소공포증을 버리라. 하이닉스는 이제 매물대가 마지막 매물대가 10 정확하게 11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11만 원을 돌파하고 간다면 거기서부터는 더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면 나머지 부품 장비들은 전부 다 쉬었습니다. OLED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예. 장비주, 소부장이 전부 다 쉬었고요. 그렇지만 스마트폰 수혜주들도 카메라 종목이 전부 쉬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 오늘은 비메모리가 좀 나갔고요. 하이텍이. 다시 또 누가 나갔냐면
스마트폰 수혜주인 아모텍이 나가는 모습이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죠? 이제 지난번에 그 문 대통령이 포항 가서 차세대 산업 기간 산업의 쌀. 쌀이 뭐죠, 요즘에? 예. 먹거리가 차세대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는 반도체는 뭐죠? 기업의 쌀이었고 이제 차세대 산업의 쌀이 누구냐면 바로 2차전지 배터리입니다. 어우 뭐 신나게 나갔습니다. 삼성 SDI를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제가 사줄 때 절대로 자르지 말라. 아우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어떡해요? 이거 잘라야 되는 겁니까? 아유 전적 어떡해요? 무서워요.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데 이걸 들고 가야 될지 장대 목록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서 아유 그냥 뭘 자꾸 자르려고 그러세요. 좋은 종목 차세대 먹거리라니까요. 차세대 먹거리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냥 저점만 안 깨면 그냥 바짝 뜨세요. 이야 전고점 다 갔습니다. 멋집니다. 오늘 신고가 내면서 정말 멋지게 나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보니 우리 의원이 전문가님 다른 방하고 차원이 다르네요. 그러냐 자르긴 왜 잘라요. 이제 가는 건데. 아니 솔직한 얘기로 이게 PBR이 1.47인데 삼성전자가 PBR이 2배가 돼서 7만원 간다면 얘는 최소한도 PBR이 뭐죠? 아, 3배 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 가야 되는 겁니까? 최소한도 제가 보면 이게 25만 9천원이니까 PBR이 3배 간다면 50만원 가야 되지 않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함부로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현재로서 잘 가고 있죠. 자 그럼 추세가 깨지 않고 정배로 간다면 여러분은 맞짱 떠라. 다른 거 믿지 마라. 전문가들 진단 받지 말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방법이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또 비메모리 반도체인 하이텍이 역시 또 나가기 시작합니다. 펩리스 기비어 기업 참 멋집니다. 멋집니다 정말. 자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삼성에 대해 차세대 먹거리인 2차전지 배터리 당연히 거기에 관련주들 전기차가 움직이겠죠. 따라서 거기에 관련주 전기차들이 지금 요란하게 난리 났습니다. 다 팔았나요? 조금 먹고 잘랐나요? 일진 모티리얼 역시 신고가 행진 가고 있고요. PNE 솔루션 가고 있나요? 예 너도 가고 있고요. 또 누가 있나요? 대주제 포스코 케미칼 역시 케미칼 역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누가 있나요? 대주 전자재료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갔나요? 예,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 자 반도체 소부장이 조정하는 순간에 그다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 참고로 딱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VIP 아니 우리 유료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나와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 더 해드리고 간다면 이게 뭐가 나가나요? 뭐가 나가죠? 바로 이번에 법이 바뀌었죠. 무슨 법이 바뀌었나요? 예. 예, 정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바뀐 게 뭐냐면 바로 뭐죠? 자, 무슨 법이 바뀌었냐면 데이터 3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이 통과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NHN입니다. NHN이 역시 강하게 신고가 행진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누구냐면 바로 예, 카카오죠. 그래서 카카오가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샀으니 계속 샀으니까 아유 전문가님 추가 매수하세요. 아니 신규 그냥 사보세요. 없는 사람 사보세요. 아 전문가님 너무 비싸요. 16만 7천 원인데 아니 16만 7천 원이 아니라 이거 15만 원이 16만 원이 단 15만 5천 원인데 이거 어떻게 사요? 무서워서요. 아 괜찮다니까요. 너무 올라서 뭐 너무 오른 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더 가야 되는데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시장이 다릅니다. 그럼 시장이 다르면 어때? 그래서 얘들 같이 가는 것이 또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이것이 다 빅데이터법 때문에 그죠? 데이터 3법 때문에 어쨌든 뭐 상당히 얘는 나갔다 좀 떨어졌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런 것을 안 보고, 그죠? 주가가 나가는데 그냥 쳐다만 본다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자, 어쨌든 이 종목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뭘 사야 될까요? 아직도 여러분은 사야 됩니다. NHN 이제 나가죠. 그죠? 이제 나가죠. 그 다음에 유량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스 평가 정보 무슨 일이에요? 예, 또 나쁘지 않고요. 또 카카오 역시 아직도 가고 있죠. 자,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네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걸 뭐라 그러죠?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조정은 있을지언정 또 나갈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유료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모르면 아직도 부실 종목을 붙들고, 그죠? 가는 것은 쳐다만 보고, 차세대 먹거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삼성 SDI를 꾸준히 사주고, 예. 삼성전자보다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끌어가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수익을 크게 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할 때 수익은 커진다는 거. 하나만 더 팁을 주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단차 관광객이 문정성시를 이뤘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뭘 줬냐면 앞으로 누구죠? 수혜가 받을 종목이 예, 크루즈선에 대한 제주도 입항과 인천공항의 입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따라서 사드 오늘 롯데 면세점이 3일간 4천여 명이 왔다고 그래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 엄청난 일을 벌려서 그야말로 물건이 없어서 팔 정도로 막 아우성이 났다고 그래요. 이 관광객이 이제 일본을 안 가고 한국 관광으로 돌아가면서 더군다나 시진핑이 예, 3월 달에 방문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더더욱 강력하게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급등 나간 종목이 바로 중국 수혜주들 호텔 신라. 누구 언제 샀을까요? 템플턴 식구들은요. 이런 거 아직도 여러분이 이걸 볼 줄 모르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추천 나가서 기가 막히게 지금 가고 있죠. 다 신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면세점. 롯데 호텔은 제가 롯데 샤피온 안 샀습니다. 신세계. 그죠? 또 뭐가 있나요? 모두 투어 여행객. 그죠? 하나 투어. 그죠? 예, 이런 것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옷장사도 나가고 화장품이 나가면서 또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 오늘도 나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예, 롯데호텔은 아주 좋았죠.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도 뭐 아주 멋지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중국 수혜주들이 좀 강하게 나갔고요. 아, 화장품을 얘기를 안 했군요. 역시 화장품 아모레 쥐 얘도 나갔나요? 아모레 쥐. 아우, 얘는 약하게 나갔네요. 자, 오늘은 화장품들이 에이블이라든지 그죠? 또 전체적으로 오늘 강하게 나갔습니다. 한국 콜마라든지 그죠? 이런 일이 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보는 눈이 없어서 예, 결국은 좋은 종목 사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화장품도 오늘 강하게 나갔고요. 여행 특히 호텔 신라 아주 멋집니다. 면세점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강력하게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놀자주가 나가죠. 그게 누구예요? 파라다이스. 참, 파라다이스 언제 사줬을까요? 템플턴의 식구가요. 여기서부터 사고 갔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을 미리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예, 차트상으로 이미 만들어지고 60일선 돌파하는 멋진 모습에 매수해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하면서 그죠? 끌고 갔더니 지금 또 시진핑이 온다고 또 예, 주가가 급등 나가면서 상당히 수익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제 얘기를 그 귀담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33% 나왔습니다. 귀담아 듣지 못한 종목, 못한 분들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종목을 보는 눈이 있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예,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사는 눈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될지 다 종목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도 아직 못 사고 헤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유료 방송에 와야 되지 않나? 아,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이 정확히 보고 종목을 보는 눈이 아직도 없다고. 그죠? 주도주가 가는 종목을 뭔지 모르고 9천을 헤매시는 분들은 정말, 예, 투자를 안목이는 좋은 전문가로 가시든지 아니면 제방으로 오든지, 시장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종목을 자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리밸런싱을 못하게 되면 또 시장은 많이 상승했지만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예,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광고가 나오면 여유롭게, 예, 다 들어주는 여유를 불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콘텐츠 제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의 힘이어서 열심히 열심히 하도록 또 여러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